원도심 활성화는 민선 8기 유종복 인천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주축으로 원도심의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조만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유종복 인천시장의 제1호 공약은 재물포 르네상스. 내항 일대를 재개발해 해양관광, 문화 항만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원도심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물포 르네상스의 실현을 위해선 해양수산부 소유의 내항 일대 55만 평의 소유권을 인천시가 확보해야 합니다. 또 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시 주도의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이 같은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조만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인천시 의회의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한 업무 보고에선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자유경제구역청에서 인천 내항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던데 사실입니까? 인천경제청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공약 사항으로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지만 전체 그 아웃라인은 그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 의회는 해양수산부 토지 55만 평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결국 이 토지를 인천시 소유로 이전하는 게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홍콩 시티가 되고 그 땅을 비워줬을 때, 자 그러면 인천항만공사에서 그 땅을 대토를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경제구역청에서 땅을 줄 땅이 있습니까? 인천경제청은 아직 검토되진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인천연구원에 우리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제자유구역을 씌울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지금 타당성을 좀 보기 위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탄생되는 하버시티는 아쿠아리움과 워터파크, 주거공간 등을 갖춘 도시입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후보 당시 내항 매입 방법과 사업비 규모 등의 방안을 세워놨다고 전했습니다. NIP 뉴스 원태규입니다.